생각해보니까 2년 연속 연장훈이었습니다. 네. 얘가 사람이었으면 가왕입니다. 가왕.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왕이네요. 진짜. 가왕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네. 왕이죠. 뭐 왕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장원을 먹어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 연속 연장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SD224AL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이죠. 이 모델의 로즈우드와 메이플이 전부 다 월탑을 일단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플이 연탑을 먹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바로 작년도에 탑기어가 이제 디럭스였었죠. 네. 똑같이 또 SD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올해 가장 핫했던 그 기어가 뭐 SD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건 올해만 핫했던 게 아니고 2년째 지금 핫하고 거예요. 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방 딱 든 생각인데 네. 어쨌든 이제 두 기어가 이제 짱을 먹었던 게 짱을 먹었어요. 네. 슬슬 네. 아, 네. 그때 짱을 먹었던 게 가격대가 이제 싸고 그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딱 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두 체급을 석권한 맞아요. 두 체급을 석권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뭔가 지금. 복싱 선수로 치면 파퀴어. 네, 네, 사람으로 뭐 치면 가왕 뭐 그렇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두 체급을 석권을 한 건데 말 그대로 10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와 그리고 200만 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그렇습니다. 진짜 가성비로 쌈싸먹었죠, 진짜. 네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연장원을 먹은 기어는 어쨌든 SD다. BH, MV 다 너무너무 좋은 거 알고 다 10점 가도를 달렸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어쨌든 대표를 뽑자면 SD였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져간 모델도 이거의 로즈우드. 네, SD였죠. 여기 로즈우드의 플로이드 로즈로 전 갖고 왔고 네, 네. 핑크, 그때는 핫핑크였죠. 네, 좀 핑크로 갖고 왔었죠. 네. 시스루 핑크 그 색깔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으로 네. 혼자 즐기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기타가 메이플렉이었기 때문에 네, 로즈우드. 그래서 로즈우드를 갖고 간 거지 사실 실제로 저도 메이플을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긴 했거든요. 구색 맞추기 이제 로즈우드를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오히려 포페로가 있었으면은 이걸 포페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이제 MV를 보면서 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SD를 보면은 그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2년 연속으로 연장원을 휩쓸었던 바로 네. 그 전설의 기타 SD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색상은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실제로는 처음 보는 아쿠아 블루 아주 네. 예쁜 색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나머지 색상들은 전부 다 시스루로 나오거든요. 시스루 블루, 시스루 레드, 뭐 시스루 퍼플, 뭐 시스루 그린, 그리고 시스루 블랙, 시스루 핑크까지 제가 가져가.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시스루가 아닌 애들이 색깔이 두 개 있는데 엠버. 이건 그냥 엠버고 그죠? 그리고 블루는 아쿠아 블루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물파랑이죠. 물파랑. 그렇습니다. 물파랑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 이거 사가시면 되나요? 오늘은 또 이건가요? 안 보여. 야. 오, 야, 요렇게. 야. 아우 좋다. 야. 아 역시 이것도 이 미끌미끌한 이 연마가 아, 벌써 이게 아주 벌써부터 네. 무겁다는데. 이제 그 아쿠아 블루 염색한 게 이제 거의 다 날라갔군요. 네, 이제 거의 은총 씨가 뒤에 아쿠아 블루 살짝 남았어요. 살짝 남았어요. 있어요. 아, 있구나. 있구나. 은총 씨가 오늘 이 머리에 이거 입고 이거 들었으면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아쿠아맨. 네. 그렇습니다. 아쿠아맨. 자, 굉장히 멋있죠? 네. SD2. 24AL 포페로 모델 같이 스펙 네. 살펴볼게요. 237,500원의 건수가에 179만원으로 할인가 기준 BH나 뭐 MV보다 조금 가격대가 높습니다. 한 10만원 높다고 보시면 돼요. 169에 179네요. Made in Japan 98.5cm 전장에 3.70kg 무게는 꽤 나갑니다. 네네네. 묵직해요. 묵직해요. 두께는 핏가드 포함 45+ 2mm 나오고요. 12프레티 뚫레는 75mm 라미네이티드 퀼티드 메이플 탑에 이거 이뻐요. 엘더바디 메이플렉에 그리고 헤드머신에 역시 고도의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락킹너트 앞쪽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매칭 색상도 굉장히 예쁘죠. 네, 맞습니다. 지판에 포페로가 올라가 있는데 역시나 색상이 아주 밝은 느낌의 포페로라 그냥 로즈우드 쪽에 가까운 로즈우드의 대체목이라기보다 오히려 메이플의 양념뿌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 근데 이거가 저희가 계속 자꾸 대체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체목은 맞죠. 그렇게 시작한 그렇게 시작은 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는 그냥 다른 장르로 봐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더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더 편하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메이플이랑 로즈도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포페로가 나왔을 때는 이 영역만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이 중간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인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포페로 지판 아주 밝은색의 포페로 보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4프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쉑터의 픽업 세트인 슈퍼락 J, 몬스터 톤 J, 그리고 슈퍼락 J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난 시간에는 슈퍼락 2, 몬스터 톤 2 이런 식으로 2였는데 이번 시간에 JJJ 어쨌든 네. 쉑터가 자랑하는 슈몬슈 픽업 세트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그리고 스플릿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5웨이 픽업 셀렉터에 네. 코일 스플릿을 시킬 수 있는 미니 토글 스위치가 네. 올라가 있습니다. 쉑터 SGR 락킹 트레몰로 네. 브릿지와 네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는 네. SD224AL 사운드 들어볼게요. 튜니볼브입니다. 네. 미꾸라지 같은 사운드. 미꾸라지. 확실히 연주감은 훨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연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손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는데 그쵸? 얘는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생긴 것만 화려하고 맞아요. 지난 시간에 MV에 비해서 하이가 약간 이렇게 정리가 네. 돼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런지 좀 미들이 좀 도드라지게 네네.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야, 10만 원 더 주려도 이거 사겠다. 반응이 좋아 반응. 이건 할 필요 없고. 네. 마샬이고요. 든든해요 그죠? 느낌이 네. 그렇죠. 아. 아 좋다. 아 미들 해야죠. 하이가 없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 네. 말씀처럼 반응성이 좋네요. 네, 반응성이 좋네요. 라는 기타. 네, 좋습니다. 사운드 메이킹 해볼게요. 네.
섀도우, 암섀도잉. 어디 갔죠? 네, 퍼 올리려고 되게 없어요. 없죠. GS. 마샬기엔 한번 들어볼까요? 이 포페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까끌까끌한 거. 되게 야, 이거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MV랑은 또 다른 느낌의 미들이 좀 더 강조된 사운드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 퍼페로의 그 느낌이 진짜로 딱 그 로즈우드를 대체하는 느낌이 아닌 자기만의 영역을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아주 좋네요. 네 연주가 최고예요. 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MV랑 SD 같은 경우에는 은총 씨가 포페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네.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정말 그게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네. 완성도 높게 잘 밸런스를 잡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은총씨의 또 멋진 시연 듣고 다채롭게 사운드 모니터 하는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나 은총 씨의 멋진 이 빌드업으로 네, 자연스럽게 걸고 오는 거죠. 빨리 갖다 놔라.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자동,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진짜 좋아요. 진짜 퍼페로가 이게 뭔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를 갈았는데 원래 이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 네.
그 지금 저 걸려 있는 거를 저는 지금 안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되게 예뻐요. 저 아쿠아블루가 정말 예쁜 색깔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뭐 저는 이제 시스루 핑크를 이미 갖고 가긴 네, 했지만 그죠. 거기서 색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저는 이거를 갖고 오고 싶어요. 아쿠아블루 진짜 정말 있네요. 예쁩니다. 정말 정말 영롱하다는 말. 네 맞아요. 물파랑. 네 물파랑. 네, 네. 선생님 저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한 줄 평을 좀 실속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간하면 이 물파랑 은총씨한테 하나 주십시오. 정말 실속 있는 네. 한줄평이었습니다. 앵간하면 하나 주십시오. 네. 진짜로. 진짜로. 아, 부탁할게요. 아니, 솔직히 제가 팬더기타 많이 판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이거 솔직히 쉑터는 95%가 은총이가 판 거라고 생각이죠. 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체급까지 석권 가능하겠다. 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쉑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잠시 우리가 좀 잊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기어를 하면서도 네. 와 이 기타 정말 좋다 하다가도 쉑터를 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명이랑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뭔가 그 모던한 사운드에서 딱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더 빈티지한 거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거에서 기본을 너무 잘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서 있어. 파악하고, 네, 파악하고 있어서 이게 뭐 사실 저도 한번 까보고 싶은데 깔게 없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죠. 확실히 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네, 딱 하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플로이드 로즈가 좀 불편하신 분? 근데 실제로 연주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전혀 신경이 안 써요. 플로이드 로즈 아닌 옵션들도 있고 또 네, 심지어 있고 네. 그러니까 골라갈 수 있으니까 네, 골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3체급 석권 가능하다. 네. 네, 정말 와 이것도 진짜 왜냐면 어쨌든 이거 2020년 리뷰로 올라가니까 이게 또 아, 2020년 탑기어까지 해먹으면 3년 연속으로 해먹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19년도도 2월에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그 막판에 듀셈버그한테 밀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안 밀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더 괜찮은 기타의 대안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하다 싶게 해먹으니까 네. 적당히 해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자, 저는 포페로의 이 잘 어울림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좀 SD와 이 MV가 BH 때보다 훨씬 더 임팩트 네. 있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BH는 뭐 병원데 병 임팩트는 좀 덜하죠. 역시 SD가 SD가 명불허전이네요. 명불허전입니다. 네, 저는 로즈우드 기억나지 않아요. 네, 기억나. 그 뭐 하려고 그 비싼 나무 그렇게 했는지 몰라. 아, 로즈우드 뭐 어때죠? 기억도 안 난다 진짜. 쓸 거예요. 그 뭘 써? 뭘 써? 네, 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음총 씨가 마무리. 아우야, 또. 아우. 마무리 해주시죠. 네. 쉑터의 왕자는 포페로였습니다. 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일 납니다. 기어 타임. 구독 꾹 좋아요 꾹.